32만.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윈텍입니다. 윈텍, 은,는 동사는 머신 비전, 및 화상 처리를 통한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필름 검사 S/W 개발 및 장비를 제작함 전자 부품 관련 검사 장비 관련 CI, 치프 인스펙터, 사업, 디스플레이 관련 검사 장비 사업 부인리, LCD 인스펙터, 사업, 필름 관련 검사 장비인 파이 사업으로 분류된 머신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머신 비전 개발, 엑스레이 검사 장비 개발 등 신사업 개발 중임. 기업 개요 -1999년 설립되어 마이크로칩, OLED,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20년 7월 하나금융 13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하였음 -MLCC 검사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글로벌 MLCC 제조사의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음 -국내 중소형 고객사 MLCC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삼성전기, LG이노텍, 무라타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MLCC 외관검사 및 핸들링 장비의 공급이 확대된 가운데 반더 비전검사기와 동박필름 검사기의 수주도 증가하며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양호한 외형 성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MLCC 부문의 견조한 수주 지속과 국내 패널 업체들의 8세대 OLED 투자 본격화, 두 차전지 시장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매출 신장세 이어갈 듯. 2023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윈텍의 시가총액은 45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윈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54위입니다. 윈텍의 상장 주식수는 1849만 9148주입니다. 윈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윈텍의 퍼은 19.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8배. 12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이 번지억 원, 6억 원, 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억 원, 7억 원, 18억 원입니다. 윈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46%이고 유보율은 1136.4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5.74이며 전일 대비해서 6.94 더하기 0.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62 더하기 0.5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텍의 2023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2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0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윈택의 종가는 2480원이며 주가가 윈택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윈택의 종가는 2480원이며 주가가 윈택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